자, 메추리가 부화된 지 한 10일 정도 지났나요? 제가 중국, 러시아 국외연수를 다녀와가지고 어제 귀국한 까닭에 오늘 메추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지금 이제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니까 깜짝 놀라겠습니다. 병아리 메추리 쪼매난 메추리들이 엄청 많이 컸습니다. 볼까요? 모습이 일단은 많이 틀립니다. 모습이 이렇게 메추리가 그때 병아리 모습에 봤던 그런 메추리가 아니고요. 깃털이 새로 난 것 같습니다. 어른 깃털이 나나? 쳐봐! 와, 진짜 엄청납니다. 크기는 쳐봐! 뭐야? 나는 모르겠어요. 크기는 제 손바닥 한 절반 정도만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시 매출이 생기려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깃털이 새로 났습니다. 깃털이 새로 났는데 좀 특이합니다. 깃털을 이렇게 하얀 깃털이 이렇게 나 있고요. 여기 메추리입니다. 메추리가 이렇게 현재 태어난 지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는 10일에서 14일 사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18마리 좋아했었는데.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다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들이 40일에서 50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하고요. 며칠이 금방 태어나자마자 알을 넣는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요. 한번 꺼내볼까요? 알아? 너희들 날 수 있니? 아직 못 나나? 야, 잡았습니다. 자, 크기가 요 정도면 됩니다. 요 정도. 네, 제 손에 있는 요 정도고요. 메추리가 요렇게.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렇게 자랐습니다. 메추리들을 구경을 했습니다. 또 잘 자라서 알을 낳을 때까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